마인드 했을 때는 특히 명상을 할 때도 쓰고요. 향기가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향기예요. 남성분들 향수 만들 때도 이 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요. 남성분들에게 드리면 대부분 좋아해요. 고혈압이 있으면서 약간 우울하거나 다혈질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적용하고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과 또는 막 깔아지고 힘들 때 향을 맡거나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정신을 고양하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좀 효과적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샌다우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샌다우드하고 세다우드하고 헷갈리신다고 그러셔서 이 세다우드와 샌다우드를 비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샌다우드 먼저 해볼게요. 얘가 세다우드, 얘는 샌다로드. 헷갈리죠? 듣기에 비슷하니까 근데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샌다우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샌다우드를 오스텔리아 샌다우드라고 해요. 호주에서 재배해서 추출된 호주산 샌다우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이 샌다우드를 백단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백단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말로 불리워지는데 학명은 센탈럼 스피카텀. 센탈럼 스피카텀. 잘했나요? 학문 좀 어려워요. 네. 샌다우드는 과명이 단향과에 속해요. 인도 샌다우드보다는 나무가 좀 작고요. 인도 샌다우드, 알범 샌다우드라고 해요. 인도 샌다우드를 구성 성분이 조금 달라요. 호주 샌다우드는 한 50년 정도 이상 성장하면요. 나무와 뿌리에서 샌다우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있어요. 샌다우드는 베이스노트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탑인지 미들인지 베이스인지 잘못 외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아로마 테라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캐리올 에센셜도 처음 듣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샌다우드와 세다우드도 막 헷갈리는데 이 노트까지 외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하시면요. 몸이 다 기억하면 얘가 탑인지 미든지 베이스인지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노트를 외우지 않고 딱 보면 이거는 탑이야. 이거는 미들이야, 이거는 베이스야라고 할 정도로 인지를 시켜드리고자 스티커를, 병 스티커를 색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아마 한국 최초로 하게 됐을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많은 에센셜 오일들이 스티커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티커를 딱 보고 노트를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샌달우드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샌다우드 목부 오일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옆에다가 파네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샌다우드는 리모넬, 릴알루 이런 성분들은 안 들어 있고요. 파네솔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샌다우드 에센셜 오일을 어디에 적용하면 좋으냐면 저는 가장 많이 적용하는 곳이 성인 여드름. 20살 전까지는 청소년 여드름이잖아요. 20세까지 피지 분비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이 넘으면 서서히 피지 분비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턱라인 쪽으로 생기면 등드름이 많이 생기죠. 그때 샌다우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생리 전후로 여성분들이 왜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피지 분비는 많지 않은데 귀 뒤쪽이나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이 좀 많이 생기는 여성분들, 우리가 호르몬성 여드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때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적용하고 지성 피부, 그다음에 탈모에도 사용하는데 특히 지루성 탈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사용할 때는요, 특히 마른 기침을 할 때, 그리고 콧물 감기, 그다음에 비염이 있거나 또 이누염이 거나 또 기침할 때도 많이 적용하는 것이 샌다우드입니다.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고혈압이 있으면서 약간 우울하거나 다혈질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적용하고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과 또는 막 깔아지고 힘들 때 샌다우드 향을 맡거나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정신을 고양하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좀 효과적이에요. 주의사항은 저혈압이 좀 심하신 분들은 사용을
저혈압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저혈압이 있을 때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되셨으면 아로마테라피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혈압이 정상이거나 고혈압일 때는 괜찮습니다. 자, 샌더우드는 이제 이해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세더우드는 뭔지 알아볼게요. 이게 세더우드예요. 또는 뭐 시더우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더우드 아트란스라고 하기도 해요.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명은 보통 시더우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학명은요, 시더스 아틀란티 카라고 불러요. 과명은 소나무과에 속해요. 소나무 종류가 전 세계에 100가지가 넘는데 원산지는 모로코예요. 보통 이 세더우드 나무는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우리나라 금강송도 목재, 굉장히 좋은 목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더우드도 목재로 유럽 쪽, 특히 지중해 주변에 그쪽 지역에서는 이 세더우드를 목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30년 정도 된이 세더우드 나무를 베서 톱밥으로 만든 다음에 수증기 증류법 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세더우드 아트란스, 우리가 세더우드 에센셜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이스 노트예요. 이 초록 색깔 스티커 베이스 노트. 추출 부위는 주로 나무에서 톱밥으로 갈아서 추출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 뒤에다가 이제 전성분을 표시할 때 아트라스 시다 목부 오일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리모넨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넨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더우드 아트라스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피지를 녹인다. 그래서 이 피지를 녹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특히 수렴작용도 하지만 한농성 여드름, 지루성 여드름, 청소년 여드름. 그러니까 10살부터 20살까지 나는 지루성 여드름에 사용하고요. 뾰루지가 있는 두피 뾰루지, 얼굴 뾰루지에 사용을 해요. 피지가 분비되어 있는 부분을 모낭이라고 하죠. 모낭에 염증이 생긴 것을 여드름. 그래서 여드름은 모낭염이라고 해요. 그 모낭염이 생겼을 때 써요. 하지만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해서 피부에 일반적인 모낭염이 아닌 피부가 갈라져서 생기는 염증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낭염은 아니지만 무좀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무좀은 진균이죠. 곰팡이균. 이 무좀균은 손톱이나 손, 발톱, 발, 그다음에 두피, 뭐 사타구니 이런 곳에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발, 발가락. 네, 거기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방부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세더우드 아트라스가 브랜딩된 에센셜 오일들이 특히 이 아로마 오일을 브랜딩하면 잘 산화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피에 많이 써요. 우리 두피 지루성 탈모는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돼서 아크네균이나 모낭충들이 서식하면서 염증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진 다음에 영구탈모가 돼버리는 것이 지루성 탈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루성 탈모에 꼭 쓰는 것이 바로 세더우드 아트란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원형 탈모에도 쓰고요. 다양한 탈모에 두피 오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했을 때는 특히 명상을 할 때도 쓰고요. 향기가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향기예요. 남성분들 향수 만들 때도 이 세더우드 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요. 남성분들에게 드리면 대부분 좋아해요. 이 향기가. 나무향, 네, 흙향. 약간 스파이시한 향도 있고 사람마다 후각신경이 좀 다르니까요. 느끼는 향이가 좀 달라요. 좀 화한 민트 향도 살짝 있고요. 다양한 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더우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세더우드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습니다. 두 가지, 샌더우드와 세더우드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건 맞아요. 그쵸? 하지만 이 세더우드는 소나무과에 속하고요. 이 샌더우드는 소나무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샌더우드와 이 세더우드 비교는 설명 들으셨으니까 아마 이해가 좀 되셨죠? 세더우드는
우드는 피지를 녹이는데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다. 샌더우드. 네, 샌더우드는 호르몬성 여드름이나 또는 성인 여드름에 약간 피부가 건조하면서 당기면서 발생되는 여드름에 사용한다. 요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에다가 좀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시면 오밤중이어도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셨죠? 구독하기 안 하신 분 구독하기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